키워드를 통해 이슈를 알아보는 클릭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공중도시입니다. 중랑구 북부간선도로 위로 일명 공중도시가 조성됩니다. 북부간선도로 신내교차로에서 중랑교차로까지 500m 구간 상부에 인공대지가 들어서는 건데요. 여기에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한 공공주택 1,000호가 조성됩니다. 또 공중보행로도 함께 만들어져서 도로 위를 가로질러 신내역으로 편히 갈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2021년 착공에 들어서는데요. 2025년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공중도시, 도로 위로 조성되는 만큼 당연히 소음과 안전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겠죠. 네, 두 번째 키워드, 생존 수영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맞아 물놀이 떠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안전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안전한 여름 물놀이를 위해 수상안전체험 교실을 마련합니다. 돗자리와 과자봉지로 할 수 있는 구조체험부터 자력구조 기술인 이 생존수영법까지 유익한 시간이 될 텐데요. 이 밖에도 물놀이 안전수칙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6월부터 8월 사이에 물놀이 사고가 집중된다고 하죠. 평소에 안전수칙을 잘 익혀둬서 휴가철 안전하게 물놀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백년다리 북단입니다. 한강대교, 이 백년다리는 노들섬과 노량진을 잇는 남단 1단계 사업과 노들섬과 용산을 잇는 북단 2단계 사업으로 구분되는데요. 서울시가 북단 보행교 2단계 사업을 조성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에 나섭니다. 현재 설계안이 공개된 1단계 구간과 달리 북단 2단계 구간은 용산 방향으로 이어지는 아치교가 없어서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공모는 다음 달 20일까지 일반과 전문가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보행교의 디자인과 체험 공간 등 시민들의 아이디어로 백년다리 2단계 구간이 꾸며질 예정인데요. 시민들의 아이디어로 탄생할 백년다리, 2022년 과연 어떤 모습으로 개통될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클릭 키워드였습니다.